본격적인 그 말하자면 세계화 체제 속에 들어오게 되고 또 자본주의도 이제 말하자면 그 저 선진 사회의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추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이 작은 나라니까 다 끌어안은 그런 자본주의의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세계 문학 속에서 같이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걸 거의 뭐 시간 차이 없이 같이 겪으면서 세계 문학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. 예. 예. 저는 뭐 21세기 문학에서 이제 제 나름의 화두를 만든 게 있는데 그 화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대개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제일 첫째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. 제일 첫째는 그 이주와 조화. 그러니까 이동하잖아요. 사람들도 이동하고 물류도 이동하고 돈도 이동하고 자본도 이동하고 뭐 이동하는데 이게 가서 낯선 데 가서 서로 다른 가치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고 뭐 지금도 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세계 그럼요. 예. 그 마이그레이션하고 뭐 하모니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네요. 이동과 조화.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 아니냐. 자기가 누군지,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는지, 어떤 사람인지, 내가 무엇인지 이런 정체성이 중요한데 그러면 정체성만 주장하면 또 남들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보편성이라는 정체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또 이게 중요한 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욕망인 것 같아요. 자본주의 욕망 이런 생산의 방법 뭐 이런 거 이렇게 살아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절제해야 되지 않냐. 대개 보면 그 욕망과 절제의 문제인데 이런 몇 가지 화두가 굉장히 21세기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. 이를테면 리얼리즘의 확장이라고 한다는 면에서 나는 뭐 죽을 때까지 그 현실주의적인 그런 산문의 어떤 그 길 이런 거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러면 그런 그걸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달리 쓰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 그 주제나 얘기거리를 해체해서 완전 해체해서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서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걸 해체해서 전혀 다른 서사, 다른 모습의 서사로 만들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공할 수 있다면 이게 아마 내가 꿈꾸던 리얼리즘의 확장 현실주의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뭔가 다른 서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.